저희 그거 보셨어요? 저희 구단에 올라오는 영상들? 네, 다 봤어요. 제 방송에. 제 방송에. 그거 재밌던데? 제 거 재밌던데? 그거 잘했죠, 근데? 맞아, 잘했어. 네. 몇 개 최고 많이 나왔다, 막. 일부러 그거 NG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형들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너무 잘 맞았어요. 저도 좋은 선수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잘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피지컬? 피지컬 차이인 것 같아요. 실수가 적어요. 프로 형들은 실수 적고, 그리고 만약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런 멘탈 같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 형들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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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친하니까. 근데 저는 친해지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싶은? 저는 고등학교를 여기 나왔으니까 그 우리 어스 형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에너자이저 저는. 딱히 역할이 신인답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 보이셨죠? 어, 언제 좀 해요. 더 열심히 해서 얼른 데뷔전 보여드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 시즌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 보이시죠? 자, 이 긴장을 깨기 위해서 성현 선수 뽑고 번주스리한 번. 네, 들어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부터 발표해야 되나요? 3부터. 3는 일단 저로 하겠습니다. 아, 겸손하신 성현 선수. 네. 그리고 2위. 2등은 조석현 선수. 오! 자, 1위 좋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아니네요. 네, 1위! 경기 1위! 제가 생각하는 1등은 제 옆에 계신, 제 옆에 계신, 제 옆에 계신. 김민수 선수. 지정하세요? 아니에요? 아, 네. 김민수 선수 또. 제가. 아, 들어요. 아, 바로바로요? 좀 생각 좀 할게요. 서울 이기겠죠, 오늘? 뭐? 서울 이기겠죠, 오늘? 네, 내 우선 그 다시 저 탈게요. 서울 이기겠죠, 오늘? 울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서. 나 모레지. 아, 내가 아. 서울이 이길 거예요. 울산전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